누구야? 이거 찾아온다니까요. 어? 여기 스토커야, 지금 몰래 스토커. 보고 있어 지금. 아니 BJ 근도님도 혹시 고대에 나오셨어요? 예, 두 분은 고려대에 계신가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네. 네. 지나가시는 분. 형보가 제 후배예요. 아, 아 BJ 근또님. 아, 근또님 그러면 많이 도와주셔야겠네. BJ 무슨 BJ 하세요, 근또님? 오, 오 자랑스러워. 오, 근또님. 오. 아, 이분. 후배시라고. 아니, 아니요. 그 저희 아, 멤버. 아, 아, 이분은 형. 형이시구나. 형주님이시구나. 어, 우리 근또님이 게임 BJ래요. 고대가 나온 게임 BJ. BJ 근또님이십니다. 아, 요 정도로 주문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노다 PD님, 한나님, 저기 좀 더 치료 가야겠어요. 제가 작아서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작아요. 예. 자, 그러면은 순서를. 오프닝 일단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 풍선으로 만드는 희망 프로젝트 카란다시 희망 프로젝트 소개된 BJ 한나입니다 연습하고 로드팬님 소개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고려대학교 다람쥐길이라고 했나요? 네. 여기가 서간 다람쥐길이라고 아까 근또님이 본관 뒤편 아 이게 그 유명한 본관이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거죠 지붕을 보면은 오래된 느낌이 나요 담당진이 너무 불쌍하게 생겼다고요? 네, 사실은 오늘 저는 일을 하러 왔어요. 짐 지키러 왔습니다, 짐 지키러. 불꽃플레이님, 제나야, 안녕, 대박이다. 그러게. 너 없는, 뭐지? 불꽃플레이님. 아, 되게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 우리 그럼 불꽃플레이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카메라 보고. 어디죠? 지금? 제가 BJ 누구지? 멘트 알려드릴게요. 불꽃프레이님, 지근득은 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지금 보자. 그러니까, 몽실님, 아무나 오실 수, 아무나 못 오는 곳입니다. 고려대예요, 고려대. 제나, 와, 오, 인기가 많다. 아, 이거 누군지 알겠다. 어, 이거 누군지 알겠다. 민소스키, 민소스키님. 민소스키요? 민소스키. 아, 민소스키. 클라스 보소. 우와, 한나사랑이님이 희망풍선 10개. 오, 사랑님. 아,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사랑해요. 아, 또, 아 희망풍선. 이게 희망풍선 10개가 별풍선 10개로 또 틀리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사실 쏠려고 그랬는데. 아, 100개 쏴! 이랬더니 100개가 10만원이고, 이게 한 개가 1,000원, 10개면은 여러분 만원입니다. 이게 왜냐면 별풍선으로 하면 10개가, 별풍선 10개면은 1,000원이죠. 별풍선 네. 10개면 1,000원인데. 한 개가 100원이고, 그래서 네. 10개 1,000원 이러는 이게 아니에요. 희망풍선은, 예, 네. 희망풍선은 한 개 스케일이 커요. 1,000원이죠. 한 개 1,000원. 예, 10개여도 스케일 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50개 이상이면 수수료가, 하지만 수수료가 없다는, 네, 거? 없다는 거. 아, 수수료가 오. 없다는 거. 100% 도와드리는 아니야 5% 뛰지 않나? 5% 뛰고 5% 아, 이제 운영비로 뛰고 이제 95%가 간다는 에이. 거죠. 네. 우리 불꽃프레이님 남성분 소개 좀 우리. 아 예, 곧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할 거고요. 네, 채팅창 괜히 이상한 거 나오면 상처받지 마시고. 아 예,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그로 활용법. 제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많이 하죠. 올레님이 흰티 진짜 대박 이쁘다고. 아, 저예요? 흰티 내가 입었는데? 흰티 난데? 아, 남자 좋아하는구나. 아, 미치겠다. 올레님. 아, 남자 좋아하셨어. 우리 함은 양면님, 옆에 있는 분 연예인이시냐고요? 예, 아, 연예인이죠. 멀리서 보셨습니다. 왜 저래? 채팅. 웃긴 거 너무 많다. 아, 예. 좀. 자, 시작 아직 안 했는데? 언제 시작해요? 어, 하시면 돼요. 아, 벌써 시작해요? 네. 아, 뭐, 사인이죠. 멘트 하는 사람 말입니다. 멘트 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시작하죠. 아니요, 오프닝 뭐 음악을 하나 깔까, 그러면 시작을? 오프닝 음악? 오프닝 음악을.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로 가요? 아, 포카리 스웨트로 있나?
있어요. 아, 네, 저기 미리. 포카리로 보니까 그 나오고. 약간 그렇게 상, 오늘 좀 청춘 드라마처럼 가죠. 청춘 드라마. 선배. 예비역도 아닌 뭐라고 해야 되지? 화석 선배. 교우회. 아, 네. 교우회. 포카리 스웨트라고 차려요. 포카리 스웨트. 이거 뭐 어디 쓰시는 거예요? 뭐 어디서 차려요? 아, 그 이제 저기 찾아도 돼요? 아, 저는 그냥 메론에서. 아, 그럼 찾아도 돼요? 기침 있어요. 아, 여기 있다. 라라라라. 뭐야, 뭐야, 이거 왜, 뭐야? 아, 오케이, 좋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희망 프로젝트. 희망풍선으로 채우는 희망 프로젝트. 이번에 우리 카른다시 분들과 희망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소개하게 된 BJ 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 실물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시상식의 굴욕은 좀 잊어주시고, 살도 많이 뺐고, 예, 이쁘게 나오나요? 실물 이쁘신데요, 저는? 실물 어때요? 네,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제가 카메라 바로 못 봐서 그렇지 실물은 괜찮은 걸로, 평타 이상인 걸로. 예, 아무튼, 저는 BJ 한다고요. 저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으니까, 이 옆에 있는 분 먼저, 저희 지금, 저희가 야외 방송은 다들 초짜라, 멘토링으로 오셨어요. 우리 노다 PD님 소개. 안녕하세요. 예, 노다 PD입니다. 예, 제가 뭐 멘토, 까지는 아니고요. 짐 들러 왔어요. 예, 카메라도 좀 들고 이제 짐도 들고. 아, 의상이 완전 힙합 느낌, 소울풀한 느낌. 요. 내 힙합을 아느냐요? 레게 느낌. 요. 예. JK 타이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오, 되게 느낌 있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카른다시 그 동호회 분들 중에 대표로 오신 두 분인데요. 남자분들 먼저, 남자분 먼저, 성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이중전공으로 노원운문학과에서 공부 중인 카른다시의 이형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몇 살처럼. 자, 여러분 몇 살 같아 보여요? 맞추신 분, 선착순. 궁금해요. 선착순 그러면 맞추신 분 일단 퀴피 드릴까요? 네. 일단 맞추신 분 퀴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살 나왔어. 상처. 선착순 세 분에게. 방송 중에 저희가 큐뷰나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카란다시 전래동화 이거 이제 선물로 많이 드릴 예정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갑니다. 나이 맞춰주세요. 나이가 지금 24, 23, 30, 26. 맞추신 분 24. 있습니다. 나왔나요? 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맞추신 분. 은오비언님. 은오비언님 24살 맞습니다. 은오비언님. 야, 아시는 분이네. 24살이시면은 군대에 갔다 오셨겠네요. 네, 군대 갔다 오고 지금 3학년. 아, 복학생. 복학생 치고 되게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복학생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복학생이 좀 까지고. 복학생은 일단 모자를 이렇게 모자를 높이 쓰고 복학생들 저희 때 복학생들은 반바지에다가 양말을 신고 스포츠 샌들을 신었거든요. 근데 패션이 복학생 같지가 않네요. 잘 생기셨어요. 되게 약간 저는 서태지 느낌이 입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확대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태지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말투도 비슷해요. 네. 서태지 아세요? 네네. 우와, 서태지 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억은 안 나요. 초등학교 때는 아닌데. 내가 중학교 때인데? 내가 초등학교 때 서태지인데?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뭐지?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인 거 아니야? 완전 동안인데, 그러면?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유치원 때 아마 들었을 거야. 근데 워낙 서태지가 오래 활동을 해서 하긴 그렇다. 워낙 맞네. 나나라요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는 나나라요 기준으로. 나나라요를 모르실 거예요. 나나라요가 지금 중학교 때인데.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저보다는 어리시네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솔직히 그 경제학과이신데 노원오문학과를 전공하게 되신 게 러시아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이제 무역 쪽이나. 아니 솔직히 근데 러시아가 지금 좀 뜨고 있거든요. 네. 네. 중국은 한창 떴고 이제 좀 취업난일 때 러시아 지금 나가면 길이 보인다고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유라시아 일주를 지금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저도 러시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블라디보스토크 쪽. 좋아요. 블라디보스토크. 솔직히 통일되면은 여름에 날씨 더울 때 러시아 한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추위를 느끼고. 그 러시아 무비자인 거 아세요?
아, 아 예. 들어봤어요. 네. 러시아 자기가 무비여서, 어렵지 않다고. 지금 배만 90일간, 타면 90일간 무비자? 네, 한 그 동해에서 배 타고 갈 수 네. 있다고 합니다. 동해에서 배 타고 차도 싣고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저도 블라디보스토크 야외 방송 한번. 아. 예. 여행 방송 한번 하시겠어요? 무전이에요? 예, 한번 같이? 아, 같이 하실까요? 예. 썸 타나요? 어. 아. 아, 저기 네. 아, 결혼하신 거 같은데. 네, 저 결혼했습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질투가 심해서 떨어지세요. 아 그렇구나. 네, 예, 갑자기 의욕이 확 떨어지는데. 아 미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 이영준님 인사했고 이분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고려대학교 노무노문학과 재학 중인 예. 김예부게니아라고 합니다. 예, 김예부게니아님. 예부게니아. 요런 거 이따 퀴즈 낼 거예요. 김예부게니아님. 예예부게니아님. 그 뜻이 네. 있나요, 예부게니아? 뜻은 따로 없고 네. 그냥 좀 흔한. 러시아에서 좀 비교적 네. 어, 저 예브게니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막 운동 선수도 있고 아, 좀 네. 어, 네, 좀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영희 뭐 그런 건가요? 네. 순 스님 아. 그런 영수 아, 러시아의 영희. 러시아의 영희. 영희. 예브게니아. 저 예브게니아 님이 너무 기니까 애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애칭이 제냐. 어, 제냐. 아, 예브에서 예쁘가 아니고? 네, 네. 나 예뻐. 김 예뻐로 앉아 있는데. 예쁘게 아, 앞으로 이제 제냐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냐님은 나이가 저는 22살. 아 퀴즈 내려고 했는데 바로 알려요. 혹시나 이런 이제 어쨌든 한참 좋을 나이. 제가 대학교 때 22살일 때 하, 막 캠퍼스 누비면은 하, 막 주변에서 술 냄새 난다고. 아 술 좋아하시네. 어, 예, 한창 21살, 22살 술 마시고 여기 오니까 대학교 막 생각이 막 나요. 고려대 오니까. 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려대랑 인연이 있어요. 어, 인연이 있으시다고. 저희 아버지, 저희 아. 아버지가 고려대를 졸업하셨고요. 오. 아버지가 고대 고졸. 고졸. 또 제가 또 고졸입니다. 네. 뭐죠? 뭐죠? 참. 아버지가 고려대 나오셨다고. 네, 아버지가. 이게 아. 이게 그 머리는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수혜지만 전공이 아버님. 아버지 통계학과요. 아. 통계학과인데. 어, 예, 근데 머리는 유전이 안 되나 봐요. 그럼 아버지가 네. 꽤 잘 사셨겠어요. 금수저. 아니, 저 사연이 있어. 아, 예. 긴 사연은 나중에. 예, 그러면은, 사실 이 제냐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제냐님이 이제 카라타시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면서, 이분이 바로 러시아의 고려의 3세. 4세예요. 아, 4세. 네. 네. 4세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벌써 5세대까지. 와. 그 자식도 낳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냐님이 빨리 아기를 낳았으면 이제 5세대 낳고. 그렇죠. 응, 그렇죠. 애 나면은 이름 뭘로 지실 거예요? 그거는. 네네. 제냐, 소냐, 뭐. 아, 잠깐만요. 아, 이건 네. 한번 해야 돼. 우리 고대 통계 공군님 네. 선배님이시네. 어, 우리 또 아버님 우리 아, 아버지 후배가 예, 예, 고대 통계 공구 학번인가요? 아 고대 통계 공군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는 아. 예, 어. 네, 네, 우리 멋있네요. 예. 아 저기 놀랍네. 주부부님이 고려인이시구나. 예, 네네. 고려인이시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분들, 이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 넘어갔는지, 사실 제가 여기 제가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취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어, 이, 어, 러시아의 고려인분들이 처음으로 이주하게 된 거는 연도 대충 아시나요? 구한말이라고 하는데, 1800? 64년. 그렇죠. 역시 고려대 분들 연도까지 외우시네. 1864년에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그때는 어 시기가 세도 정치 이후 이제 철종 이후에요. 이제 고종 1년인데 철종 때 막 힘들었잖아요. 대충 왜 힘든지 아시나요? 세도 정치 때? 가뭄. 어, 가뭄, 전염병, 뭐 콜레라 그리고 그때 또 힘들었던 게 세도 정치 때 정치를 잘 못 했잖아요. 그때 삼성의 문란. 아무튼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가신 거죠. 근데 그 두만강이 여러분들 헤엄쳐서 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실개천이에요. 어, 진짜요? 압록강은 어, 되게 네. 어, 좀 넓은데 어, 두만강 쪽은 실개천이기 때문에 얼면은 타타타타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만강이구나. 뒤로. 왜? 어떤... 왜죠? 아니, 물이 뒤로 흐르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아, 저 사실 세도 형식도 뭐,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 옛날... 앞으로 역사 스캔드 시간에 오셔서 그러니까, 좀 역사를 그래야겠어요. 저한테 배우셨으면 그래야겠어요. 좋겠어요. 예. 개인 레슨 좀 받겠습니다. 예, 역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들으셨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두만강을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대략 이제 처음에는 이제 3만 뭐 이런 식으로 3만, 5만 이렇게 정착이 되셨고, 이것도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조선시대에 넘어갔는데 왜 고려이냐. 혹시 그거 아시는지. 일단 옛날부터 저희 고려에서 코리아라는 그쵸? 게 나오고 코리아. 러시아도 네. 러시아어로 코리아가 뭐죠? 러시아는 이제 까레이아라고 하는데 역시 까레이. 본 통발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까레이아. 네. 까레이아. 네, 한국 보고 이제 까레이아. 까레이. 네. 한국이 까레이아고 한국인이? 한국인이 그러니까 여자면은 까리안까 뭐 까리안까? 남자면 까리에스. 까리안까. 아, 까리에스, 까리에스. 까리에스. 까리안까. 남미 까리안까. 남미 느낌. 까리안까. 스리랑카. 스리랑카. 사티카. 예. 코코카.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이름이 코리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연해주 아닙니까? 연해주가 어디가 있었던 나라죠? 바로 고구려의 땅이잖아요. 고구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다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의 고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분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아, 왜 조선시대에 거주했는데 그러니까. 왜 고려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아 그래서 고려 때부터 이주했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약간 국제적인 용어도 있고 네. 자긍심으로 스스로 고려인이라 칭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 그러니까 조선인 걸 거부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하도 조선이 막 망조였죠. 그러니까. 사실 세도 정치 힘드니까 네. 그냥 차라리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힘들 과거 때일수록. 이제 영광을 예, 과거의 영광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야 진짜 유익한 방송이네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그쪽에서 이제 이주를 하셨고 구한말 다음은 우리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또 독립운동하러 많이 가셨죠. 그쪽에 이제 신민의 그런 독립운동기지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뭐 들어보셨죠? 예.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하얼빈에서 안중근에서 네. 그것도 다 러시아에서 된 것이고 예. 상하이, 홍콩, 아무튼 그게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못하니까 그때 독립운동 때문에 또 많이 가셨어요. 그렇게 잘 가셔가지고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데 왜 핍박을 당하게 됐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채팅창에서 혹시 나오시는지. 여러분 강제이주 들어보셨어요? 강제이주? 강제이주 시킨 사람 누구죠? 강제이주? 세도정치 막 나오시고 나왔어요. 다람쥐 교쪽 같다고 지금 자꾸 위치를 하시는데 오세요 여러분 구경하세요. 와서 좀 연예인처럼 네. 좀 구경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탈린이라고 스탈린이요? 스탈린 예. 우와 누가 이런 사람 자 소따님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 스탈린 하신 분 캡틴이에요. 아니 세후구공 세후구공님이에요. 세후구공 제일 처음 스탈린 하신 분 예, 채팅창에 세후구공님 스탈린 강제이주 킥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드릴 거예요. 아 지금 바로 안 되나요 킥뷰? 아 이게 지금은 네. 야외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 방송일 땐 제가 클릭해서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안 돼요. 쪽지에다가 남겨놓으세요. 예예 지금 안 들어오시면 저한테 따지시면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스탈린의 강제이주 이게 진짜 아픈 역사죠. 들어보셨어요? 스탈린 강제이주 이분들은 워낙 뭐 바로 되는 고려인 주셨습니다. 오, 네. 역시 네. 이분들은 워낙 그쪽은 박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죠 사실. 네. 스탈린의 강제이주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자면 이때 당시 스탈린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억압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인하고 우리나라 구분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유로 소수민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네. 진짜 뭐랄까 갑자기 너네 내일부터 나가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연해주에서 여기 중앙아시아로 되게 멀거든요. 몇 킬로 거의 뭐 엄청나죠. 이때 거의 몇만 킬로 며칠 동안 갔다고 하죠. 거의 뭐 한 달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다 이주하는데 그때 이주하는데 뭐 초특급 좋은 배로 좋은 기차. 그 기차로 가는 것도 예. 아니고 화물짝 싣는 예. 그런 짐칸 짐 싣는 그런 짐칸에 정말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뭐 이동을 하는데 거기 또 춥잖아요. 시베리아 네. 추워가지고
이제 막 그렇기도 하고 막상 갔더니 집을 또 주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 마련했어. 이렇게 집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천막 치고 살고 동굴에서 살고 그쪽이 이제 네네. 영토가 넓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감옥 같은 거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창살 없는 감옥. 아니, 완전 그냥 네. 사막에다가 놓고 네. 간 거야. 무슨 완전 무슨 뭐 서바이벌처럼 네. 그때 정말 희생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고 이 스탈린을 강제해주는 정말 우리 아픈 역사 지금 와서 러시아한테 따져도 되는 진짜요? 왜 그러냐고 따질까? 따지자 푸틴 대통령한테 한번 네. 한마디 우리 스탈린 따지러 갑시다 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스탈린 자손을 찾아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강제해주돼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쪽에서 살게 되신 거죠. 제가 그냥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이 생명력이 대단한 게 그때 우리가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뭐 먹습니까? 주식이 뭐죠? 쌀! 변호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막 사막 같은 데서 관계수로 이용해서 변호사를 지고 관계수로. 목화를 지고 우리 면옷 입어야 되니까 야. 그때부터 거기가 목화랑 변호사 깜짝이야! 놀랬어! 다람쥐 특별출연! 다람쥐 특별출연 아 그래서 다람쥐끼리구나 여기도 한 마리 있잖아요 다람쥐 네. 안 나와 나 진짜 깜놀했어 진짜 근데 빠르네요 깜놀 다람쥐가 다람쥐 때문에 달아오르셨어요. 다람쥐 특별 출연. 제가 좀 무서워하거든요, 쥐를. 제 쥐띠라서. 쥐띠. 예,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변호사, 목가.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대단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생명력. 그래서 그래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이 목화란 변호사가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 그게 우리가 스타트라는 거. 농업혁명을 일으켰다고. 농업혁명. 예,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선조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가볍게 말할 건 아니지만 사실 정글의 법칙 비교할 게 아닌 거죠. 거의 뭐 정법이죠. 정말. 저도 우리나라의 네. 생명력은 정말 끈질긴 것 같아요. 저도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그 강제 이동하는 걸 봤는데 기차에서 의자도 없는 진짜 화물칸이야. 화물칸에서 문 열고 여기서 이만큼 여기 내려 그러면은 내렸는데 역도 아닌 거예요. 정말 허허벌판인데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땅을 팠대요. 남자들이 땅을 파가지고 땅을 이제 내려가면 온도가 좀 더 따뜻해지니까 땅을 파서 이제 움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완전 무슨 신석기 시대죠. 완전. 네. 네. 정말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사실 또 일제강점기 때 좀 아픈 역사로 사할린 동포들도 있어요. 사할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섬. 일본과 그런 중국 본토 사이에 사할린이나 섬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강제징용. 가서 이제 지하정 캐고 강제징용으로 데려갔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이후로도 귀국선이 오지 않았다는 거. 아 사할린이 섬이에요? 예. 네. 혹시 저기 그죠? 사할린 출신이십니다. 사할린.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럼 사할린! 아니 섬이 있다고 근데? 대륙에? 아니요. 사할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할린이 일단은 제가 사할린에 제가 이제 거기서 네. 살았고 네. 그 일본 위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네, 일본에서 가까워요. 네. 물고기 모양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요즘은 사할린스크라는 사할린스크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여기 보시고 네, 유즈나 사할린스케 여러세요? 조금만 느리게 좀 느리게 유즈나 사할린스 유즈나 사할린스키 사할린스키 유즈나 사할린스키 러시아어는 살짝 목을 긁네요 유즈나 사할린스키 파리도 파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할린스키 아, 거기 섬이구나 모르셨구나 연주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진짜 안타까운 게 솔직히 일본은 광복 이후에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귀환했어요 다 이렇게 웃으면서 다 귀환했는데 우리는 강제 징용간 분들이라던가 뭐 위안부 할머니 분들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귀국선도 가지 않았고 우리나라 그때 분위기가 정신 없었으니까 참 지금 뭐 지금이라도 데려오려고 해도 별풍카 어떻게 팝이 저 베비 이상은 별풍카 후원됐는데 별풍카로 모시러 갈까요? 별풍카 네 별풍카로 밴으로 모시러 갈까요 제가? 아 예 아. 통일이 되면 한번 네, 통일이 되면 그럼 그렇게 이제 계속 그때부터 이제 있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총 몇 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에 거주하시냐면 저도 인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사에서 보고 2004년 기사에는 30만이었는데 지금은 네. 무려
한 50만 정도? 거의 50에서 60만 정도가 우리 그 고려인들이 지금 5세대까지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되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타까운 게 5세대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고 우리의 그런 민족의 역사, 한국말 그런 것들을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고려인이시고 다 그쪽이시니까 이제 혼혈은 아니시죠? 네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딱 보고 피부가 너무 하얘지고 약간 러시아 느낌이 나요. 러시아 느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혼혈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을 때는 뭐 한국말도 전혀, 저는 엄마까지는 좀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전혀 한국말 할 줄도 몰랐고 한국말을 거기서 사용해도 되게 올바른 그런 한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근데 약간 억양 있어요. 억양이 언니야. 하인데 얘 분명히 러시아에서 왔는데 부산의 느낌이 나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태어난 거는 이제 그쪽에서 태어나고 11살까지 이제 생활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부산에 부산 어디? 에 저는 이제 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한 뭐 서면 쪽? 아 서면. 서면이 부산의 또 메카 아닙니까? 네. 서면 물 좋죠. 네. 서면 괜찮더라고요. 어디신데요, 한나님이? 아 서면에 놀러 갔었어요. 저는 저 서울 출신인데 부산이 물이 좋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란다시 프로젝트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려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카란다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했지만 그래도 한번 영상으로 확 와닿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란다시 인트로 영상 1분짜리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좀 쉬고 1분짜리 영상 카란다시가 왜 결성이 됐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뭔지 한번 인트로 영상 보시죠. 영상도 만들고 이런 프로젝트를 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학생분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네. 지금 취업난에 요즘 워낙 고스피기 때문에 네. 요즘은 졸업하기 전에 뭐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따신다더라고요. 맞아요. 자격증 따신 거 있으세요? 자격증이요? 토익은 기본적으로 막 따시던데. 아 이분들은 되게 러시아 쪽이시니까. 러시아 언어 자격증이 있어요. 아 러시아 언어 자격증. 졸업을 하려면. 네. 그리고 워낙 요즘 분들 또 고스펙이니까 요즘 취업난도 많고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짬짬이 내서 이런 좋은 취지를 네.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대견하고 아니, 나는 저희가, 대학 때 네. 뭐 했나 나는 왜 술만 먹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항상 숙취에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역사 쪽이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네. 한나님이랑 같이 여행 가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14시간짜리 방송을 유부남이시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걸 밝힌 거예요.
남녀 둘이 가면 혹시나 또 뭔가 그러니까. 생각하실까 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좋은 프로젝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희망풍선 프로젝트. 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고려인분들 이제 한국어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전래동화를 만드셨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된 거. 그리고 더빙도 하시고 동시통역으로 러시아어로 더빙하고 한국어로 더빙을 하셔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좀 알도록. 솔직히 고려인들인데 우리나라의 기본이 한글 아니겠습니까? 한글, 뭐 역사 뭐 이런 거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쪽에 있는 고려인분들을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 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 뭐 한류, 뭐 그리고 뭐 월드컵을 열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긍심을 갖는다고 해요. 제가 한 방에 우리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요, 한 방. 뭘까요? 아프리카 TV를 깔아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아프리카 TV 깔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먹방, 춤방, 음방, 역사 또. 한나님 말려가지고. 제가 역사를 알려드리고. 제가 네. 러시아어를 공부를 해야겠어요, 네, 제가. 바로 그냥 한 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역사 방송을 또 러시아어로 더빙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제 역사 스캔들 시간에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인데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그분들이 한국어를 좀 접할 수 있게 네, 동화책을 네. 직접 네. 그림도 사파도 그리시고 막 그 출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판할 때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드잖아. 책 한 번 내는데 네. 이분도 대학생인데 돈 없죠. 네. 이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풍선. 지금 희망풍선을 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별풍만 쏘지 마시고 희망풍선. 와 우리 우왕졸려님이. 어머 우왕졸려 희망풍선 두 개. 리액션 좀 배우세요 리액션. 리액션이요? 두근두근 사랑해요. 네. 우왕졸려님 최고. 이런 거 이제 해야 돼 앞으로. 네네 나 꿈꽃도? 해야 돼 한 번만 좀 해봐요. 기신꽃도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나 꿈꽃도 기신꽃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제 DJ들의 애교입니다. 예. 아무튼 다음 희망풍선 때는 우왕졸려님 희망풍선 3개. 저 그러면은 우리 제냐님이 두근두근 사랑해요 한 번만. 풍선 3개. 저 그러면은 우리 제냐님이 두근두근 사랑해요 한 번만. 두근두근 사랑합니다. 오, 러시아어로 두근두근 사랑해요. 야바 소치 류블리오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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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는 거야 다 스파시바. 야바 소치 류블리오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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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바 소블루스. 이거 쩍쩍 보는 다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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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한대 이런 거. 내 거네. 욕설 너무 좋아. 내 거는 내 거였어. 괜찮아. 시바가 무슨 뜻이야? 우와. 스파시바가 감사합니다. 아 스파시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그 단어를 되게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숙하니까. 스파 네. 좋아하니까. 스파시바. 시바 좋아하니까. 사랑합니다 뭐죠? 야. 아유 야. 그러니까 존댓말로 하면은 야바스 류브르. 야바스 류브르. 말씀하시는 순간 우왕졸려님 희망풍선 두 개를. 와. 이쯤에서 저희 준비한 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예. 그 동화책 예.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풍선을 쏴주시면 네. 저희가 어떠한 동화책을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파 준비하셨죠? 아까 어디다 놓으셨더라? 아 잠깐만 저의 열혈팬이 들어오셨어요. 아, 네. 시카버블님 내가 이거 내가 할게. 시카버블님 희망풍선 10개 스파시바. 스파시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사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씩 왜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잘생긴 이승현님. 잘생긴 이승현님.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자, 한 개씩 우리 요거 퀴즈 갈까요? 어떤 제목? 요 그림 보고 퀴즈 한번 가볼까요? 좋다. 요 퀴즈로 여러분들 전래동화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분들이 이 전래동화로 뭐 하실까요? 아 우리 근데 요거는 좀 읽어드려야 돼요. 요 희망풍선 들어오시고 태공옥순이. 태공옥순이 희망풍선 5개. 라라라라라라. 그리고 여기 또 잘생긴 이승열 여러분 이승열님 희망풍선 한 개는 여러분 100원이 아니에요. 네. 1,000원이에요. 그렇죠.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값을 여기다 쏘신 거예요. 여러분들 희망풍선 팡팡 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분 좋으면 여기서 한번 춤이라도 출게요. 네. 위 아래 한번 위아래 가나요? 아, 네. 희망풍선 여러분들 모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전래동화를 선물로 주신다고. 여러분들 그 전래동화는 주변의 지인분들,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어 한번 공부해보는 걸로. 예. 그러면은 이제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 요 첫 번째 그림부터, 요거 뭘까요? 자, 여러분, 선착순 맞춰주시는 분에게. 한 번. 예. 지금 잘 보이시나요? 쉽지 요거가요 지금 와. 뭔가 가난함네요. 예, 그쵸. 요거 준 지금 아버지가 빈티지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왠지 가난해서 얘 누구 같죠? 얘 흥. 흥. 이그 맞죠? 기가 막혀. 이거 쌀이 들어갈 것 같죠? 아, 예, 저 소쿠리 쌀. 근데 왜 이 남자는 가난한데 애는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 잠만 자지, 그쵸?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게 동화긴 한데. 현실로 봤을 때 참 무능력한 거예요. 저는 놀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말씀하시는 순간 답이 나왔어요, 벌써. 예. 제일 함, 처음 맞춰주신 함흥양면. 함흥양면이 양면. 이 발음도 힘들어요. 항남면. 우리 방팬이에요. 예. 네. 함흥양면이 흥번호로 맞추셨습니다. 제가 전래동화 네. 예, 드리는 걸로 제가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운영자분이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파 갈게요. 두 번째 사파 몽환적이에요. 러브씬. 예, 지금 껴안고 있죠? 예. 둘이 좀 껴안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자주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제목이 흥부와 일곱 난쟁이. 와, 지구 좋다, 이거. 지금 요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사파 볼까요? 우리. 이거. 지금 답이 춘향디언? 춘향디언? 춘향디언 아니죠? 정답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아, 위에 나왔네요. 견우화증녀 나왔습니다. 네디님이. 네디님 견우화증녀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카란다 씨 동화책 드리는 걸로. 택배로 드리겠죠, 그쵸? 네. 착불로 가나요? 수유님이 먼저라고. 택배비는 하셨는데. 제가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택배비는 제가 이끌리는 제주도는 안 돼요. 도서상관 빼고는. 예, 도서상관 빼고는 제가 드리는 걸로. 예, 견우화증녀 맞죠? 자, 다음 거 봐도. 다음 거 이거.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예, 다음 거 이거 호랑이랑 이거 좀 어렵다. 호랑이랑 곰이고 이거 느낌인데 긴 머리 약간 무섭네요. 이거 좀 어렵다. 예, 호랑이랑 곰. 아, 근데 역사를 아시는 분은 낮출 수 있어요.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음료가 되는, 그렇죠? 요거 맞추신 분. 환세치호전은 뭔가요? 환세치호전은? 이게 단군신화? 한단고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단군신화 제일 먼저 맞추신 분 밥둥님이죠. 밥둥원님. 예, 밥둥원. 배가 고프다. 밥 얘기 나오는데. 확식 먹방 가나요? 예. 예, 밥둥원님 맞추셨죠? 단군신화 아닌가? 제일 처음 맞나요? 제일 처음에 밥. 예,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밥동원님 단군신화 맞추셨습니다. 동화책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스피드하게 갈까요? 아,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갈까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갈게요. 네. 너무 많이 하고 하나만 더 가죠. 네.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 아유,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요거를. 요것도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제일 같아요. 자, 요거. 이거를 우리 제냐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힌트. 네, 이거는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지? 아니, 벌써 나와.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워. 여기까지 하죠. 네, 심청전까지. 심청전 제일 처음 맞추신 분 누구? 어벙 여빙빙님. 여빙빙님 심청전님 여기까지 저희가 동화책을. 아나 아이글스님이 동물농장이라고. 전래동화 동물농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파는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 되게 잘 그리신 것 같아, 퀄리티가. 아, 일단 저희가 지금도 인원이 그 1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때는 더 부족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 커뮤니티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통해서 한번 올려보자.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인맥이나 막 이런 걸로 정말 힘들게. 네. 예, 그만큼 기대를 못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처음에는 뭐 한두 분께서 다 그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연락 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한 작품당 한 사람이 일러. 아,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훈훈하게. 예, 그려주신 분들도 예, 주로 수도권 지역이랑 예, 저희 학교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고 대학생들이 직접. 그러게, 저도 좀 그림 실력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네요. 우리 여빙빙 부인님이 뭐 주냐고. 예, 지금 뭐 주냐고? 아, 카란다시 전래, 이 사파가 바로 카란다시 전래동화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전래동화가 이제, 러시아어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전래동화예요. 받으시면은 주변에 아이들한테 선물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러시아어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국제 택배비로. 우리 아나 아이글슬리님이
그럼 이분들이 고려인의 후손인가요? 네! 다 저희 고려인의 후손들이죠. 네. 여러분들도 고려인의 후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진짜 본토 러시아 고려인 4세대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역사의 산 증인분을 만나가지고 되게 좀 설레요, 진짜. 왜냐면 저는 이분이 그냥 러시아학과 그냥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아, 이분한테, 아,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지인이시니까, 정말 갔다 오신 분이니까 생생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혹시 다음 시간에 사흘린 사진이나 이런 거 쓰면은 그럼요. 재밌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만이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이 희망 프로젝트로 일요일마다 일요일 8시에 3회 정도 매주 일요일 8시에 방송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작하는 거, 더빙하는 거 이런 것도 방송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 좀 보시고 그 취지에 대해서 보시고 아 정말 좋다 괜찮다 하시면은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희망포상 한 개라도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희망 프로젝트가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뭔 뜻일까요? 영어가 안 되셨구나. 예. 영어에 약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펀딩은 좀 들어봤어요. 펀드 매니저. 펀딩이라는 게 이제 돈을 모으는 거 자금이죠. 크라우드가 군중. 그렇죠. 오, 똑똑하시다. 내가 아버지가 고려대인데. 네. 저 이태원 스타일. 이태원. 아, 군중의 모금. 아, 결국 티끌모아 태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금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피빈 들어보셨죠? 해피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이제 모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모임 그 모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목표가 얼마죠? 300만 원이죠. 아. 여러분 이번 목표 금액이 300만 원인데 만약에 600만 원 찍었다. 사흘린 가서 방송하죠. 사흘린 가서 인터넷 아니 거기도 전화기 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지원해 주나요? 네. 아 제가 갈게요. 아 지원 안 해주면 내가 갈게. 네,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러분 어떠세요 사흘린? 자 600만 원. 예? 200% 들어오면은 바로 갑니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저는 일단 10만 원 가겠습니다. 아 100개 가겠습니다. 100개 맞죠? 100개. 맞나요? 맞나요? 일단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좀 모금에 좀 많이 취지에 좋은 취지에 많이 모금을 해주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죠. 여러분들 담배값 한번 줄이시면 담배 얼마죠? 요즘 비싸졌잖아요. 한 갑에 얼마니까. 아, 저 담배를 끊어요. 그 잘 아는 되게 많이 피실 것 같은 스타일이. 그죠. 담배 술도 잘 못 마셔요. 저는 몰라요. 담배 한 갑에 얼마지? 4,500원에서 800원. 4,500원이면 여러분 희망펀선 딱 담배 한 갑 안 피실 정도 다섯 개 쏘시면 되겠네요. 다섯 개 쏘시면 여러분들 내가 담배 한 갑 금연하는 동안 이렇게 고려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동화 보내주는데 쓴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동화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우리 제냐님이 정말 살아있는 고려인이시잖아요. 이렇게 방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11살 때 이제 부산으로 오셨으면 한국어를 거의 못한 상태에서 그쵸, 오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집에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직접 이제 그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학교로 바로 입학하고 초등학교. 원래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초딩이잖아요. 사실 제가 초딩 때 악마였거든요. 왕따를 시켰던? 왕따를 좀 몇 번 시켰어요. 와. 제가 좋아하는 반장이 너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대표적으로 이제 의자에다가 밥을 묻혀놓고 엉덩이에 묻으면 똥꼬로 밥 먹었냐? 오. 좀 심한 거는 초콜릿 묻히고 똥 싸냐?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괴롭히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개가천선했고요. 근데 어쨌든 좀 한국어를 모른다던가 외국에서 오면은 약간 왕따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험은 없으신데 이제 저희 그 학교가 이제 처음에 다녔던 학교는 거의 이제 외국인 교사분들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고 또 러시아에서 온 그냥 러시아인 그런 분들도 많아서 그냥 다행이네. 아예 그냥 그 이제 애들이 그 애들끼리 소통을 하고 이제 한국에 국제학교였어요. 약간 그런 거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뒤에 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제냐님이 고려대학교, 노어 노문학교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러시아에서 사셨기 때문에 특채로 오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대로 수능 받아 들어가셨습니다. 엘리트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 막 잘하셨나 봐요. 저기 학생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제냐님만의 공부 방법.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니요, 그러지만. 예, 네. 네. 어떻게 이제 공부를 그냥 하셨는지? 어쩌다 보니까. 국영수 위주로. 아, 역시 흘러가는 교과서 대로. 위주로. 예. 네. 그렇군요. 어, 러시아어를 전공하게 된 건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오셨으니까. 예. 우리 매트 치로사님이 여러분 제가 갈 학교입니다. 아, 예, 고려대. 고려대. 아, 고려대 공기부터 달라요. 뭔가 달라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고려대 참 좋아하는데 성시경이 나온 학교 아닙니까? 아, 잘 자요. 예, 샘 해밍턴도. 샘, 아, 샘 해밍턴도 고대에 나왔어요? 네네. 어학당 출신 아니에요? 그, 아, 이거 맞죠? 고려된 거야? 예, 그래도 어쨌든. 왜 이렇게 넘어가? 깐깐하다. 잘 자,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좀 소개팅을 하거나 그러면 느낌이 있었어요. 연대는 좀 허세. 허세. 노는 타입. 허세. 그런 느낌이고, 고려대는 좀 뭔가 담백하고. 그리고 고려대 연고대전 하면 엄청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연고대 하지 말라고 하죠? 고연대라고. 네. 고연대라고 해야 되죠? 뭐 그런 거. 예, 아우, 고려대. 우리 이희찬님이 샘 해밍턴은 어학당 출신. 맞아요, 어학당 출신 맞다고.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아, 아무튼 이렇게 카란다시 프로젝트 이렇게 하게 된 거, 저도 막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뭘 안 다룬 게 없나? 제가 이렇게 지금 대본을 다 준비하는데 막상 대본을 안 보고. 아, 근데 대본을 보면 진짜 한나님이 센스가. 아, 정말. 제가 만들었어요, 예. 우드락으로. 센스님. 얼굴만 센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마음까지 센스가 있어요. 제가 원래 웃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어야 좀 일부러 또, 안 웃어요? 아, 그래야지 좀 네. 턱살이 좀 부각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제가. 어, 턱살 없는데? 아니 있어요 제가. 예, 아무튼 오늘 희망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네, 받으려고 질문.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막 떠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분에게 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큐뷰 드리는 걸로. 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이 지금 제냐님 이 고려인 동포시니까 고려인 저기 사 퀴즈 하나. 예. 퀴즈. 어, 퀴즈. 어, 그러면 돌발 퀴즈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카란다시인데요. 맞아요. 무슨 뜻인지? 그거 설명 아직 안 했어요. 맞아, 안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껴두느라. 정신이 없어요. 네. 아껴뒀어요. 네. 왜 카란다시일까요? 카란다시, 카란다시? 자, 여러분, 카란다시 뜻이 뭘까요? 러시아어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네. 러시아어 그 뜻을 어? 네. 맞추시는 분. 맞추시는 분에게 지금. 모를 것 같은데. 뭘 드릴까요? 아니, 아까 나왔었어. 아까 아, 누가 설명한. 카란다시 뜻. 여선님이 퀴큐 30권을 선물했네요. 그냥 저희 와, 팬분이 카란다시님이 한나 그러지 마시고 희망풍선을 쏘라니까. 우리 팬분들 뭐 하고 있어? 연필 숨두근님, 숨두근님, 매치로사님, 이기차 카란다시가 연필이란 뜻이래. 왜 근데 하필 연필로 하셨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신분도 대학생 신분이고 아. 이제 글 연필로 글도 쓰고 네. 뭐 색연필로 이제 그림도 그리니까 동화책을 연필. 네, 제일 적당한 그런 마크가 한옥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연필. 네, 연필. 네, 샤프도 아니고 연필. 연필. 얼마나 원래 연필이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네. 사각사각 깎아가지고 그쵸. 연필 글씨 쓰는 거. 요즘 초딩들도 연필 쓰나요? 옛날에 우리는 민홍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 써서는. 자, 여기 시청자분 중에 초딩 있으세요? 초딩 요즘 연필 쓰시나요? 어, 왠지 요즘 초딩은 샤프 쓸 것 같아요. 우리 아나 아이그스님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아, 이분은 아, 나이가. 아.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최한다 소리 질러라고. 나이스님. 최한다 소리 질러. 예, 어쨌든, 예, 그럼 카란다시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우리 카란다시 그 동호회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체 인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사실 저쪽에 지금 카란다시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잠깐 출연. 아, 이쪽 오세요. 잠깐 출연하고 싶은데. 아, 오세요. 아, 선글라스 되게 멋지신데. 아, 그분은 또 나중에 이제. 아, 그 다음에. 네. 아니, 저는 저분이 네. 제 사생팬인 줄 알았어요. 아, 저, 왜냐면 이게 딱 저의 팬의 그런. 네. 그래서 지금 팬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라고. 전체 멤버가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거는 4명으로 시작했는데요. 4명으로? 네. 네. 근데 지금만큼 프로젝트가 크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아. 생각했던 그 출판 부스도 작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점점 늘려나가고 프로젝트가 키워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 이제 주로 학과 외부에서 네. 네, 모집을 해서 지금 가장 많았을 때 13명 정도. 아, 지금 전 13분 정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군대 그렇죠. 학생들은 네. 그런 게 있죠. 네.
거의 1, 2학년들이 많아서 2학년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진짜 막 한 멤버 100명 다른 네. 학교랑도 조인하고 이렇게 좀 크게 가가지고 이제 모금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분들이 직접 진짜 러시아에 가서 책을 나눠주고 그 정말 그런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네. 가죠 진짜 여러분 600 다시 한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외국으로 나가 여행 방송이잖아요.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아프리카 TV에서 좋은 취지로 이런 방송을 하고 네. 이런 희망 프로젝트 이게 희망 프로젝트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아 지금 과 네. 후배가 지나가가지고 아 인사를 아, 뭔가 아, 싶어가지고 아, 이제 아, 편집은 네. 아 그러니까 연예인인가 했는데 연예인은 아니고 비주얼이 네. 뭐뭔 방송인가 어쨌든 이렇게 희망 프로젝트라는 게 이거 참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요거 30개인데 고양이 이게, 눈에 요런 표정 요건데 요거 와. 요거 요니님 희망풍선을 30개를 아, 아 제가 리액션만 가세요 방송식으로 제 리액션만 따라하세요 이거 일단 놀래야 돼요 어머 어떡해 어머 고양이 이모티콘님 희망풍선을 30개를 와 30개면 얼마죠? 30개면 3만원 3만원 웬일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두근두근 사랑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오빠 이제 오빠 땅지님이 희망버섯 두 개 또 이거 한번 가세요. 두 개. 자, 두 개는 이거 한번 해주세요. 2 더하기 2는 기요미. 오빠가 안 보내줘. 내가 한번 했으니까. 그래, 남자분이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귀여우실 것 같은데. 2 더하기 2는 기요미. 방송 나가실까봐 사람들. 아닙니다. 아니, 여자 팬분들이 쏠 수 있어요. 네. 희망풍선. 네. 자 다시 따라해봅시다. 네. 2 더하기 2는 기요미. 귀여우시네. 서태지. 서태지. 네. 희망풍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액 기부예요. 우리한테 오는 거 없고요. 네. 희망풍선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말 쓰이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펼쳐주십시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실 별풍선에 대한 시각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희망풍선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데 쓴다는 거. 저도 좀 별풍 받아서 저도 이제 기부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쓰고 하고 있는 팔찌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 팔찌인데 저는 이제 희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 뭔가 사서 팬분들 선물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부는 진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쏘셔도 그게 다 기부 가 되는 거고 저 훈훈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희망 프로젝트에 기부 풍선을 희망 풍선을 쏘셨어요. 네. 이런 쏘셨는데 나중에 TV에서 고려인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네. 나 도와줬다. 그러니까요. 뿌듯함. 그런 거죠. 친숙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카란다 씨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인원은 다 얘기를 했고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만나시는지 전 최소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지금 방학 중이거든요 아 방학 네, 중이라 방학 중 일주일에만 만나시고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고려대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멤버로 시작한 게 그렇고 일단 이번 프로젝트까지는 네. 네, 노문과 본전공생, 이중전공생 전공생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번에 전래동을 하시고 이 프로젝트 성공하시면 다시 또 출판하실 의의도 있으신 거죠? 그 다음번 프로젝트가 출판이 될지 아니면 또 온라인 그 이북처럼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컨텐츠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고려인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참 BJ분들도 재능 기부를 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빙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제가 아는 BJ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들도 있고 많거든요. BJ분들도 전공이 막 과도 다양하고 조금씩 이런 프로젝트에 같이 가담하셔가지고 그럼 네. 그분들의 팬분들이 또 희망 풍선을 쏘실 거 아닙니까? 많이 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시간대가 또 그럼요, 밤이 아닐 때 저희 팬분들은 또 지금 일할 때니까 제가 많이 닦달해 볼게요. 한번 네, 좀 쏘라고 자 그리고 이런 거 이번에 뭐 소일장님도 인형 분에게 하셨는데 예. 저기 달성하셨더라고요. 예, 뭐 몇 분 만에 막 뭐 완판이 됐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존심을 걸고 예. 아니면 제가 채우도록 해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고 이런 전래동을 삽화가 이러면 바로 봐야 돼. 이러면 어떡해. 아 제가 닥달을 했더니 사랑님이. 저희 팬분 한나하트 사랑님이 희망풍선 오신 아니 근데 가슴이 아파 지금 사랑님이 지금 집에서 쉬시는데 하드캐리 예, 사랑님이 한번 스파시바 한번 가세요
자, 다 같이 두근두근 사랑해요 러시아어로 스파시바 스파시바. 어머 사랑님 어떡해 진짜. 아, 예 멋지십니다 정말. 예. 아, 저희 팬분들 또 화력이 요런 정도. 예. 아 사랑님 최고.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 리액션을 다시 해드리는 걸로. 예, 그리고 카란다 씨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카란다 씨의 그런 번역, 러시아어 번역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 네네. 사실 근데 러시아어를 좀 검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어도 좀 사투리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막 러시아어로 직접 이렇게 글을 써가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번역하는 거니까 되게 아 이런 느낌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하나 이런 의역이야, 의역. 예. 그냥 뭐 논문이나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맞아, 논문이랑 의역, 틀리죠. 네. 네. 어 맞아. 그래서 그러 또 근데 또 러시아 느낌을 또 이렇게 살려야 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호랑이가 떡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어, 이거를 떡이 걔네들이 떡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떡이 뭐야 떡이? 그냥 떡은 이제 어, 그 영어로는 케이크이잖아. 영어로는 라이스 케이크. 어? 어 근데 그 느낌이 안 살잖아. 그쵸 홍보 홍보한테 놀부마누라가 이렇게 그 어, 밥을 묻은 그거 싸대기를 아니, 주걱, 하다, 주걱. 주걱으로 때리는 그런 느낌. 빅스푼. 네, 어, 그런 느낌. 빅스푼 찰싹.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때 왜 때렸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이제. 그거요? 네. 배고파서? 저 흥분돼요. 흥분돼서. 아, 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내과야. 내과. 어, 우리 과였어. 어,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래가지고. 때린 거라고. 그런 것들을 예, 예. 이제 최대한 그 러시아어로 1대1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예. 러시아어에. 그래서 최대한 한국어 그 원래 발음을 살리려고 네, 한 네.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정말 이게 되게 취지도 좋고.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막 동호회에서 러시아의 고려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할 때 어, 동화책을 이렇게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구현했는지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는 아, 사생팬 같이 생긴 너무 잘생기신 분이에요. 네, 그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크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상상도 못했고요. 아. 네, 이렇게 네 명 처음에 모여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명이 네. 진짜 작은 정말 씨앗이 정말 네. 큰 막 어, 숲을 이루게 된. 시카버블님, 아, 또 저희 또 여러 팬분이세요. 아, 예. 시카버블님이, 아, 또 스티커 10개를. 아, 스티커 우리한테, 아. 아니, 스티커 여기. 이분한테. 네. 아, 예, 예, 스티커 어디다 쓰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스티커로 선물해서 감사합니다. 책에다가 붙이죠. 책에다가. 도와주시고. 예, 스티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희망 프로젝트를 어떻게 아프리카로 연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뭐 저희가 어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 아무도 몰라주고 그러니까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일하는 거는 뭐 애초에 저희가 책 만드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좀 고려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그렇죠. 많이 맞아요. 알리는 네, 게 제일 중요해요. 알리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카란다 씨가 뭔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고 정말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네.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서 역사 스캔들 뭐 역사 방송을 하는데 막 처음에는 역캠이 웬 이미지 뭐라 그러지? 이미지 변세? 아닌데? 이미지 세탁! 이미지 세탁한다고 이러면서 춤이나 춰라 이렇게 저도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던 근데 춤추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 방송 수업할 수도 있거든요. 우와 또 시카버블님이 아, 스티커 시카버블. 감사합니다. 아, 아 아까, PD님. 아까 80개라고 하니까 책이 아 80개 예. 감사합니다. 스티커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알린다는 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도 점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어 이게 좀 알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려고 하고 네. 사실 그냥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그걸 관심을 가지고 어 저희가 검색창에다 카란다 씨를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 보시고 포털창에 여러분 그 초록색 창에 카란다 씨 검색도 해보시고 페이스북도 있으시다고. 네, 카란다 씨 그냥. 예, 카란다 씨 페이스북 검색하시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계좌 있습니다. 네. 나는 그냥 계좌로 쓰고 싶다. 그럼 그렇게 또 기부를 하셔도 돼요. 뭐 아프리카 TV 아이디가 없다. 계좌로 그냥 바로. 저는 이분들 너무 기특해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기부하고 싶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밥 사주기 힘들고 시간 맞추기 힘들면 기부를 멋있게 하시는 것도 아나 아이글스님이 러시아 이외에도 카란다시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는 뭔 말이죠? 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카란다시라는 거는 이분들의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고, 네. 러시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칭하는 거죠. 네. 카레이스키. 지금 카란다시를 고려인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 카란다시는 연필이란 뜻이고요. 카레이스키가 고려인이요. 근데 그리고, 아까 카레이스키가 맞아요. 네. 그 고려인들을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카레이스키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러시아의 고려인들 카레이스키 카레이스키 하는데 사실 카레이스키는 형용사라고. 맞아요. 그러면 한국인의 이런 뜻인가요? 네, 뭐 한국인의 뭐, 예. 그럼 카레이스키 예스 카레이스키 한국어 한국의 카레이스키. 그래서 실제 예스. 고려인들은 카레이스키가 아니라 까레이스. 네, 까레이스. 남자는 까레이스, 여자는 까리안카. 까리아나. 까리안카, 까리안카. 또 이게 헷갈리는 게요. 까레이스가 그냥 한국인이라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러시아에서 살았던 고려인들과 네. 지금의 한국인들을 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네. 루스키를 쓰셨다고요. 루스키, 루스키. 루스키 까레이스, 러시아에. 러시아. 러시아계. 아~ 러시아계.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3분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네. 너무 금방 갔어요.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BJ 근토님은 따로 만나서 밥을 꼭 사주신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배가 고프긴 고프다. 네, 걸어가면서 이게 학식도 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방학이라 가지고 이 시간에 학식을 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안 한대요. 네, 4시라서 점심 시간에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고려대 한번 맛보려고 했는데 너무 동선이 길어요. 하실 네. 수도 있는데 동선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못 한다고 하네요. 금민님이 한나 진행 잘하네. 아 진짜요? 제가 오늘 처음 야외 방송이라 네. 제가 흥분하면은 말이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랩할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노다 PD님이 중간 중간에 잘 끊어주셔서 제가 흥분해서 막 말하면 중간 중간 이렇게 딱 잘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셔서 흥분돼요? 흥분돼요? 제가 흥분하면 귀가 빨개져서 아 예. 그리고 자기 사실 저기 제냐님하고 얘기를 더 많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아무래도 실제 고려인 4세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쉽잖아요. 우리 제냐님과 동호회 분들이 일요일 8시 이번 주 일요일 8시 하시나요? 내일 모레? 일요일 8시에 네.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BJ 뭐로 검색해서 들어가야 돼요? 카란다시. 카란다시를 검색하셔서 일요일 8시에 오늘 들은 게 막 중구난방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희망풍선 쏠 수 있죠. 네. 그쵸. 아, 오늘 내가 충전을 못해서 내가 학생이라 뭐 문상 되나요, 문상? 문상이 뭐예요, 문상? 문화상품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상으로 나 내가 학생이지만 그래도 뭐 다섯 개라도 쏘고 싶다. 문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컬처랜드 뭐 이렇게 더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고 일요일에 진짜 희망풍선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거 좋네요. 왜냐면 별풍선은 별풍선 많이 많이 쏴주세요 이러면 욕먹거든요. 하지만 희망풍선은 이렇게 쏴달라고 해도 된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뭐 안다른 거 없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다 준비해왔는데 하나도 쓰질 않았어. 예. 당첨되신 분. 아까 전래동화 퀴즈 당첨되신 분들 저희가 한번 확인하긴 하겠지만 쪽지를 어느 분한테 전화? 여기 카란다시. 카란다시 분한테 쪽지를 남겨주시면 쪽지 괜히 안 당첨됐는데 거짓말로 다 자료 다 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당첨되신 분 쪽지로 주시면요 저희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책불 아니고 선불로 제가 택배비를 해서 선불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맞아요. 현재 고려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아까 저희가 그것까지 얘기했죠. 중앙아시아까지 이주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게 뿌리를 내리고 네. 거기서만 살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93년에 어느 정도 명예가 소수민족으로 명예가 회복되면서 CIS, 독립국가연합, 네. 동유럽, 모스크바 쪽 이렇게 모스크바가 어떻게 보면 수도니까 좀 잘 사는 데잖아요. 네.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셨다고 하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은행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브레인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죠.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는 뭐 뜬금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되게 사실 처음 정착했을 땐 어려우셨지만 정말 뿌리 깊게 노력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데 현재 어떻게 사시는지랑 국내는 어떤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었을 때는
이제 머리 색깔 뭐 한국인처럼 생겼으니까 러시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림을 받진 않았나요? 아 근데 저희 학교에도 또 고려인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행이다. 네. 근데 또 한국에 오면 국적이 러시아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한국인도 아니고 애매한 거죠. 네, 애매한.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고대? 이분들이 그럴 것 같아.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의 뿌리는 분명히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모르고 근데 생김새는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랬고 저 이제 뒤에 그런 세대들은 이제 그냥 러시아인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아진 게 이제 한류 열풍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도 한류 열풍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럼요. 러시아에도 또 삼성이나 뭐 이런 기업들 이제 아 맞아 핸드폰 이런 거 스마트폰 러시아 많이 진출하죠 요즘에 그런 거 중국 시장 다음 지금 요즘 러시아 시장이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취업난으로 힘드신 분들 러시아로 한번 러시아 가면. 배우세요. 네, 그래서 러시아.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인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교환 학생으로 네, 저희 학교에도 그 러시아인이나 아니면 저쪽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교환 학생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과가 뭐냐 했더니 한국어과라고. 아 저도 그거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그분은 연세대였는데 그 나타샤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 그분이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항상 그리움이 있었고 부모님한테 항상 그 얘기 들으면서 사셨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좀 많이 핍박을 당했대요. 그 외모를 가지고 뭐 개고기를 먹는 그런 뭐 김치 냄새 나는 나라에서 왔다 이러면서 그분은 완전 러시아 애들만 있는 학교를 다녔던 거죠. 그렇게 좀 약간 따돌림을 당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자력으로 공부해가지고 꿈이 이제 러시아에 한국어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다 막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을 없이 아, 뭐 우리 민족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되게 그리워하고 한국인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한민족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솔직히 그 사할린 동포 분들 아까 말했지만 강제징용 막 가고 그래가지고 귀국선도 오지 않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신 우리 한민족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저희가 뜻깊은 동화책을 전달해주는 이런 모금 활동에 별풍카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 희망 풍선 여러분 많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We Are The World 있잖아요. All For One 이게 그 경상도 사투리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남이가 남이가 네. 아, We Are 네. 아 근데 우리 그 전에 모금액 네. 한번 보죠. 모금액이요? 네. 모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막 팬분들을 닥달하고 그랬는데 네. 모금액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예. 이야 벌써 6%나 18명 18명 후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야. 18명 어감이 안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실게요. 18명이라니 이게 예. 외치기가 너무 어설픈 예. 예. 어려운 제가 단어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이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한나님 방송이랑 매번 이미지가 다르시네요. 저 지금 이미지는 어떤가요? 지금은 흥분돼요. 아, 제가 너무 흥분하면 좀 릴렉스. 아니 흥분하고 미안합니다. 그만 흥분하시고요. 유부남이신데 지금 와이프분이 이거 모니터링하시고 자기 흥분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아 오피스 거여 같다고요? 아 제가 오늘 좀 아나운서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이 옷이 사실 아이유가 프로듀서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아 진짜요?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아이유는 되게 헐렁했는데 저는 딱 핏대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듀서에서 아이유가 입었던 신디의 옷이죠. 예. 좋네요. 신디. 예.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이게 지금 방송 중 아니어도 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희망풍선이 방송 중 아니어도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모금 참여해 주시고 카란다쉬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요일 8시 방송 많이 와주시고요.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것도 없을까요? 너무 아쉬운데요, 끝내기가? 헤어지기 싫어요. 여러분들 채팅창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모금하나? 어떻게 모금하는지 모르시네요. 아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모바일로 보실 때도 여기, 희망 프로젝트 여기를. 상세보기 클릭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상세보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렇게 해서 시간 은근히 빨리 갔죠? 네. 이게 줌이 안 땡겨지네. 요렇게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오시네요. 네, 보이시죠? 이거 오케이? 열심히 만들고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마지막은 좀 이렇게 땡겨서 인사를 할까요? 춤을 땡겨서? 아,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접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요? 네. 뭐 어설픈, 뭔가 좀 어색한데요? 러시아어로. 아, 러시아어로 그러면? 러시아로. 우리가 남이가. 러시아어로 뭐로 할까? 사랑합니다. 아니면 뭐 우리들이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 다시. 뭐 좋은 러시아어로 좋은 단어 없나요? 러시아어로 쉬우면서. 자, 러시아어가 사랑해요가 아까 그 뭐 야바스 любим. 야바스. 야바스. 아, 이거 어렵다. 스파시바가 제일 쉬워요. 무바스 любим 이렇게. 무바스 любим. 스파시바로 갑시다. 그럽시다. 카란다 씨, 스파시바. 카란다 씨 프로젝트 희망 풍선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한 번만 더 홍보할게요. 여러분들 메인에 아프리카 메인이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메인에 상단에 보시면 희망 프로젝트 있습니다. 예, 상단에 이렇게 쭉 우측에, 우측 상단에 있어요.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희망 프로젝트 했던 리스트가 쫙 떠요. 그쪽에 클릭하셔서 후원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쏠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요. 네. 못 찾아서 못 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찾아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카란데 씨 우리 학생분들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일요일 8시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한나의 역사 스캔들 다음 주 화요일 9시 그때도 이 러시아의 고려인에 대해서 특집으로 할 생각이니까 네. 그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나님이 스파시바 하면 우리 같이 아니야. 카란다 씨 하면 우리가 스파시바라는 걸로. 아, 좋다. 예. 네. 아, 그, 우리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네. 고려인 분들 두근두근 사랑해요. 하고 네. 스파시바 하는 걸로 하죠, 마무리. 카란다 씨를 외쳐줘야지, 카란다 씨. 예. 아, 그러면? 네. 예. 우리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분들, 그리고 우리 카란다 씨 동호회 분들 두근두근 사랑해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 둘, 셋, 어서포, 스파시바! 다시 해! 뭐야! 타이틀 다시 써요, 타이틀. 자, 자, 이거 한번. 자, 다시 갑시다. 자, 그냥 짧게 카란다 씨 스파시바로. 예, 시작! 카란다 씨 스파시바!